네, 그럼 이번에는 전남 동부지역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자들의 소감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기뻐하는 선거 캠프의 모습 함께 보시죠. 국민들의 선택으로 저희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셔서 양당 체제에서 3당 체제를 선택해 주신 국민의 선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토대로 2017년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에 힘 있는 정치인으로 키워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 호남의 민심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공약이 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대한 순천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제 모든 역량을 다해서 여러분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하겠습니다. 시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